안녕 혜린이 친구들, 오늘 배워볼 찬양은 저 높은 우주의 안 찬양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날이 언제일지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소망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됩시다. 그럼 고! 다음에 은하 하나요. 우리 친구들 1080으로 화질 설정했나요? 안한 친구들은 지금 바로 당장 1080으로 화질 설정을 바꿔주세요. 네, 우리 친구들 제가 아까 몰래 갔다 왔는데 감개봉헌 미션은 잘 참여했나? 다시 우리 친구들 감개봉헌 미션은 잘 참여했나요? 꽃가루가 엄청 많아서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열심히 참여해줘 우리 친구들. 최고! 최고! 자, 그럼 이럴 때가 아니에요. 자, 지금 우리가 뭐라고 왔죠? 추첨이요, 추첨. 이제는 우리가 추첨할 시간! 먼저 QR 보물찾기부터 시작해서 추첨을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보물찾기가 총 몇 문제였죠? 다 찾은 친구들 있나요? 총 무려 8문제나 있었답니다. 다 찾은 친구들은 엉덩이 탐정! QR 보물찾기 8번, 사진 보물찾기 1번, 나이든 형제를 이겨라 1번으로 오늘 총 10번의 추첨을 진행할 거예요. 더욱 많은 친구들에게 선물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앞에 당첨된 친구들은 뒷순서에는 양보해 주도록 해요. 자, 그럼 재미있는 다음 순서 2부도 있으니 우리 스피드하게 진행해볼까요? 좋아요. 자, 첫 번째 추첨을 시작하겠습니다. 두둥 두둥. 첫 번째 상품이 뭐죠? 첫 번째 상품은 요즘 친구들 날씨가 너무 더워요. 그럴 땐 빠밤! 우와! 이거 베스킨라빈스 파인트네요! 짠! 맛있겠죠? 더운 여름에 딱 적당한 우리 아이스크림을 준비해왔어요. 자, 우리 QR코드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이상한 사람들만 가는 곳은? 이었어요. 이상한 사람들만 가는 곳 어디였을까요? 정답은 치과! 치과였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가는 곳은 치과예요. 자, 우리 그러면 정답을 맞춰준 10명의 친구들을 추첨해볼게요. 시작! 돌려 돌려! 추첨을 해볼까요? 또로롱 또로롱 또로로롱. 과연 과연 우리 파인트의 주인공이 누가 될 것인가? 또 멈추기 시작했어. 지희, 선아, 김윤정, 조하윤. 파인트 첫 번째 주인공은 유다현 친구. 축하합니다. 자, 자, 그러면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두 번째 문제. 빠밤 빠밤. 이 문제 우유가 쓰러지면서 내는 소리는 우유가 무슨 소리를 낼까요? 우유가 쓰러지면서 내는 소리는 뭘까요? 문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우리 친구들 6명밖에 맞히지 못했어요. 아야, 아롬이, 아야, 조고훈, 아야. 잘했습니다. 정답은 바로 아야! 왜냐하면 우유를 옆으로 보면 아야거든요. 정말 재밌는 문제였죠? 자, 그러면 추첨을 해볼게요. 돌려 돌려 돌반! 과연 누가 될 것인가? 두 번째 상품 뭐예요 근데? 짜잔! 두 번째 상품은 명랑핫도그 치즈폭포 세트를 드릴 거예요. 어서 오나 김윤정, 이효민, 이효민, 세빈, 영희, 재승, 여지혜, 세모!
그럼 바로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두루두루. 아 참! 방금 당첨된 친구는 저희가 빼기로 했죠? 그래서 최승현, 최승우 친구 제가요. 그리고 아 여기는 유다현 친구 제가요. 자, 우리 3번 문제는 새로운 유형의 호흡기 감염 질환이었어요. 요즘에 우리가 이것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있었죠? 뭘까요 정답이? 이 정답은 나중에 만날 이부랑 관련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 그게요? 어떻게? 네. 자, 정답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였어요. 자, 정답을 맞힌 9명의 친구들 추첨을 해볼게요. 돌려 돌림판! 또로또로또 이번 선물 뭐예요 근데? 이번 선물은 롯데리아 모바일 상품권이에요. 맛있겠다! 어! 조희원, 박영래, 지희! 지희 친구는 우리 한 교회 친구가 아니라 오늘 전도를 통해 처음 만난 친구예요. 우와. 축하합니다. 자, 바로 네 번째 텐션을 문제. 놓치지 않고 바로 지치지 않아요. 네 번째 문제. 네 번째 문제. 추천. 아, 네 번째 문제는 바로 북면 내 학교가 아닌 곳이었어요. 보기 중에 온천초, 북면초, 감개초, 평산초. 평산초가 있어요. 평산초. 오. 왜냐하면 제가 평산초등학교 출신이거든요. 안 궁금했죠? 자, 지희 친구 빼고 자, 총 9명의 친구를 추첨하겠습니다. 시작! 돌려 돌림판! 이번 선물은 다시 한번 파인트예요. 파인트! 아우 더워! 더울 때 먹는 아이스크림! 누가 먹을 것인가? 이거는 오늘 정희원 박영리! 네. 하나 둘 셋! 박영리 친구! 축하합니다! 박영래 친구 이분도 어머니이신 것 같아요, 그쵸?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감개공원에서 만나서 참여를 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자, 5번 문제. 빠밤. 감개 없는 상점은 뭐 있었죠 보기가? 맥도날드, 롯데리아, 하삼동 커피. 아예 빅 렉이 걸렸어요. 자, 많고 많은 상점 중에 감개 없는 상점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정답은 바로 맥도날드였어요. 맥도날드는 없죠. 우리 효빈이가 제 조카가 맨날 맥도날드 생겼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요. 맥도날드의 경쟁사 롯데리아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7명의 친구들 추첨하겠습니다. 이제 당첨률이 높아졌어요. 과연 누가 롯데리아 상품권을 받을 것인지 돌림판! 이제 멈추기 시작했어요. 효빈, 나요! 영희, 건우, 희원, 선아! 선아! 선아 친구! 축하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너무 아쉬워 말아요. 아직 다섯 문제 남았습니다. 뒤로 갈수록 선물이 좋아질 수도 있겠죠? 자, 예, 이거까지 끄고 자, 여섯 번째 문제! 이것은 오히려 아이들이 잘 맞히고 어른들이 헷갈려했어요. 처음부터 순서대로 풀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 우리 친구들 정답 아나요? 정답 올려주세요! 1 더하기 2 곱하기 3은? 무엇부터 계산해야 되죠? 곱하기부터 먼저 계산해야 되는 문제였어요. 네, 그럼 답이 어떻게 되죠? 2, 3은 6? 6이니까 6 더하기 1은? 7이었어요. 7이었어요. 자, 앞에 걸렸다. 앞에 당첨된 친구들은? 안녕, 선아 친구도 안녕, 혁이랑 우승우도 안녕. 아, 이제 정말 6명! 6명 중에서 뽑아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짠! 치즈 폭탄 한 번 더 갑니다! 돌림판! 6명! 확률이 나와있어요. 16.67%래요. 5개예요. 하빈이 못 먹으니까 3명 그리고 엄마 아빠 먹으면 되겠네요. 축하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7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맞아요? 맞죠? 네 맞아요. 자, 우리 해강 온라인 문화교실 요일은 이거 헷갈리는 친구들 많이 있었어요. 틀린 친구가 많이 있었어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토요일이었는데 토요일을 선택한 친구가 많았어요. 우리 코로나가 다시 안정화되면 할 거죠? 토요일에도 만나도록 해요.
아까 걸렸던 친구들 안녕. 이제 네 명이에요. 네 명 중에 짜잔 롯데리아 상품권 한 번 더 갑니다. 롯데리아 상품권 자 네 명 중에 돌려 돌림판. 이제 25%의 확률이에요. 누굴까? 조하윤, 김윤정, 이건우, 영희. 조하윤! 아! 영희! 선영이에요. 시작! 박선영! 친구! 축하합니다! 선영이 너무 좋아하겠어요. 집도 가까우니까 걸어가서 사 먹으세요. 좋아요. 점심시간에 먹으면 되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QR 보물찾기 문제입니다. 마지막은 아 우리 친구들 단톡내 친구가 아니요. 많아서 지혜 친구가 너무 많대요. 잠깐만요. 해광 온라인 문화교실 영... 시간은 이었어요. 아까 없었던 이은별 친구가 나타나서 다시 4명이에요. 25%의 확률. 아 답이 뭐죠? 몇 시일까요? 우리 이거 몇 시에 시작했나요 방금? 바로 8시! 8시에 매주 화요일 8시에 합니다. 우리 친구들 늘 들어와서 댓글 달고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에서 좋아요하고 응원해주세요. 자 마지막 QR 보물찾기 문제! 빠밤 빠밤 돌려 돌림판! 자 마지막이에요 친구들! 마지막 선물 뭐예요 근데? 마지막 선물! 핫도그 한 번 더 갑니다. 빠밤 자 어! 정답! 우리 이은별 친구 축하합니다! 이은별 한 문제 맞췄는데 당첨됐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당신아 축하합니다. 자, 우리 당첨되지 못한 친구들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아홉 번째, 열 번째 문제는 무려 상품이 뭐죠?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빠밤! 치킨! 치킨만 있는 게 아니라 치즈볼도 있고요. 음료수도 있어요. 대박. 맛있겠죠? 자, 이거는 새로운 뽑기예요. 이번에는. 맞아? 사진 보물찾기. 네, 사진 보물찾기는 우리 중복 당첨됐더라도 빼지 않고 정말 열심히 더운데 16개의 사진을 다 찾아준 친구들이에요. 우리 총 몇 명이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네, 10명이네요. 10명 중에 첫 번째 치킨 당첨자 추첨합니다. 시작! 10명 뽑아요? 네, 10명 중에 한 명 뽑아요. 네. 자, 합니다. 시작! 돌려 돌림판! 과연? 10%의 확률 10명 중에 치킨! 우리 조고온 친구 아이 원츄 아이 원츄 아이 원츄 아이 원츄 최승영 친구 축하합니다. 우리 먹돌이 친구들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랑 다 대가족이거든요. 정말 좋은 간식이 될 것 같습니다. 핫도그도 먹고 치킨도 먹고 축하해요. 자 마지막 추첨은 바로 나이든 형제를 이겨라 였습니다. 어떤 게 있었죠 미션이? 총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농구공을 던져서 골대에 넣는 거와 또 그리고 이렇게 운동기구를 이용해서 버티는 게 있었어요. 맞아요. 그 미션에 참여해준 우리 11명의 친구들 중에 마지막 추첨이에요. 마지막으로 치킨을 먹을 친구를 추첨할게요. 이거 최신의 친구 받았으니까 빼고 하겠습니다. 자 돌려 돌림판! 두구두구 마지막 추첨! 마지막! 마지막이에요 친구들! 이은별! 과연? 영미! 이효빈! 이세민! 아이고 맞아요! 축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너스 선물을 준비했어요. 바로 저 형들이 어떻게 이겨. 우리 아버지 힘을 내세요. 자 모든 문제에 참여한 이건우 이은수 이시연 친구에게도 이 뿌링클 세트를 선물로 증정하겠습니다. 자 선물은 이 방송이 끝난 후에 2부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친구들 카톡으로 해광교회 이름으로 선물을 쏘겠습니다. 너무너무 맛있겠다. 자 이제 너무 뭐야 맛있겠잖아요. 네 하세요. 자 너무너무 아쉽지만 이제 추첨이 다 끝나버렸어요. 그렇지만 아쉬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왜죠? 2부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 퀴즈 해또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우당탕 자매는 이제 만날 수 없나요? 아니요. 우리 친구들이 우리 우당탕 자매를 찾아준다면 이제 꼭 갈 거예요. 언제든 달려올게요. 자, 우리 그러면 다음 순서를 기대해 주시고 우리 우당탕 자매는 다음번에 또 만나기로 해요. 친구들 안녕! 우당탕! 우당탕! 나가자! 우당탕!